시작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오늘 방송은 진짜 간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 게, 마지막으로 방송을 한 게, 최근 방송은 물타기가 됐네요. 아까 시험 방송하느라고.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 그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창에 좋아요 버튼 있죠? 그거 눌러주시면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추천자가 지금 현재 7832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숫자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32분에서 벌써 12분이, 오, 13분. 감사합니다. 돈 버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돈 버느라고 무진장 바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다 썼어요. 뭐 아이패드 한 4, 5개 사고 막 선물로 주고 뭐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워치 사야 되는데, 애플워치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없네요. 예, 오늘 프로그램 방송은 몽센 톤토님이 무슨 일 했는데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짰어요. 프로그램 짜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그 오키 사이트가 열렸죠. okjsp.net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박물관에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오키. kr로 갑니다. 이리 와. 오키는 처음이지. 어서 와. 하면서 처음 사용 가이드 둘러보기 하면 이제 여기 사용법 이렇게 쭉 나오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미등님이. 여튼 요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사이트가 언제 오픈이 됐냐면,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는데 요렇게 들어가면 지금 현재 여기에 접속해 있는 사람이 32명, 33명. 그리고 이제 잠재고객의 이제 개요를 딱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월 15일 날, 16일 날 이제 오픈을 했고요. 2월 16일 날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때가 이제 그 민족의 명절 설이었죠. 그 다음 이렇게 2월 23일, 그 다음에 3월 9일, 이런 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뷰를 보면 하루 12만 페이지뷰였는데, 그 페이지뷰는 뭐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데. 예, 채팅창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만 주로 합니다. 트위터에서 프로그래밍 검색했는데 제가 뜬다고요? 반갑습니다. CDC님. 반갑습니다. 페북 보고 오신 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자바스크립트를 하는데 요걸로 할 겁니다. 요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버추얼박스라고 있고요. 버추얼박스, 이거는 뭐냐면, 요즘 그 컴퓨터들 다 메모리 한 8기가씩 쓰고 계시죠? 예, 그 알바하고 정직원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예. 첫 번째는 모니터 개수. 알바는 모니터가 하나인데 정직원은 모니터가 두 개씩 줍니다. 소리 잘 들릴 텐데요.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안 나는 것 맞죠가 아니죠? 소리가 잘안 나와요? 소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래방에서 하듯이 마이크 딱 잡고 갑니다. 잘 나오나요? 예. 예. 노래방 모드입니다,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데, 이거는 사진으로. 예. 지금 보면 여기 버추얼박스 있는데요. 정직원하고 알바의 차이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정직원은 모니터가 두 개, 알바는 모니터가 몇 개? 예. 한 개. 그 다음에, 정직원은 그 컴퓨터 메모리가 몇 기가? 예. 적어도 8기가. 알바는
예, 2기가에서 4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8기가가 딱 되면 이런 버추얼박스 같은 거를 로컬 PC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PC에서 이런 걸 돌리면 예,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1세기 프로그래머는 뭐 OS에 구애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분투, 센트OS, 뭐 윈도우, 맥, 뭐 이런 것들을 넘나들면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래머의 스타일은 뭐냐면 그냥 그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있어 보이는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커맨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버추얼박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CentOS 전원 꺼져 있는데 요거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CentOS 그 PC 안에 또 하나의 가상 머신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로 옮겨야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실행 중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서버가 뜹니다. CentOS고요. 예. 레드햇 계열이고 CentOS. 예. 지금 이거는 GUI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예. 네. GUI 아니고 여기 그냥 루트로 들어가고요. 패스워드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오늘 노드.js를 설치할 건데 노드.js 노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노드가 지금 설치가 안돼 있죠. 그 다음에 curl curl 그 다음에 http okky.kr 이렇게 딱 해주면 예. 인터넷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트 소스가 이렇게 나오죠. 예, okk.kr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curl에 -i 하고 그 다음에 예, okky.kr 그리고 요거 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파이프라고 해요. 여기 있는 그 여기에 있는 그 아래 그 화살표 요거를 화살표가 아니죠. 그냥 막대기를 파이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딱 해주면 예.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키의 서버는 엔진엑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엔진엑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 그 리퀘스트 헤더가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그 소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 curl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호출해 볼 수가 있어요. 프로그님 파이프 발음 좋습니다. 빠다 발음 잔뜩 빠른 발음으로 파이프라고 하죠. 예,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ode.js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Node.js, Node.js가 있는데 Node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먼저 Node.js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채팅창에다가 Node.js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0이라고 써주세요. 나는 Node.js가 관심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게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다 0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안다 그러면 이제 안녕히 가세요. 예. Node.js는 정말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예. 그런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Node.js를 설치하려고 하면 이제 Node.js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네이버 지식인을 가시나요? 예, 즐, 그 다음에 네이버.com 여기를 가시나요? 아니면 예. 저처럼 구글을 가시나요? 예. 프로그래밍 하시려면
그 구글 강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ode.js. 그 다음에 Node.js라고 검색하면 이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Node.js가 나왔고요. 아, Node.js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Node.js는 크롬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그 크롬이 겁나 빠르잖아요. 크롬이 굉장히 빠른데, 그 빠른 크롬의 엔진을 갖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갖고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노드는 뭐다? 플랫폼이다.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Easily Building Fast. 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빠르고 확장이 가능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노드가 짱입니다. 그 다음에 Node.js는 이벤트 드리븐 넘블럭킹 IO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면 경량의 효율적인 완벽한 데이터 중심의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분산 환경에서, 분산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일단은 지금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 패스트라고, 이렇게 크롬 패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런 동영상이 나와요. 크롬 패스트라고 해주면 요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제 잠깐 보실까요? 감자의 레시피인데요. 레시피 검색하는 거 하고 이걸 감자를 기름에 튀기는 거 하고 이렇게 이제 화약이 폭발이 되면서 감자가 발사가 되면서 앞에 있는 체에 걸러집니다.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감자체가, 이제 감자칩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 기름에 딱그 튀겨지기 전에 이제 검색 결과가 나왔죠. 크롬이 정말 그 약간 속된 말로 존나 빨라요. 겁나 빠른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그 다음에 음파. 사운드가 1초에 몇 미터를 가죠? 340m. 340m. 이렇게 삐용 하는데 여기에 딱 닿기도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이제 테슬라 코일이고요. 테슬라 코일의 번개를 발생시키는 건데, 번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개하고, 번개에는 못 미치지만 크롬 브라우저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노드.js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크롬의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이거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크롬의 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bit.ly 하고요. OK, Node.js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bit.ly. 그 다음에 OK, Node.js라는, 그 제가 온라인에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이제 서버 사이드 Node.js에 대한, 서버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 Node.js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언어라는 편견을 버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말에 공개된 Node.js는 구글의 V8 오픈소스 엔진을 기반, 그 다음에 커먼JS 모듈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 구글 광고하냐 막 이런 핀잔을 들었는데, 여기 크롬 브라우저 광고하십니까? 뭐
광고로 보면 광고죠. 여튼 좋은 건데 광고 안 하면 안 되죠. 좋은 거는 널리 널리 알려야지요. 광고가 이제 넓을 광자에다가 알릴 곳자 해가지고 널리 알린다. 그게 광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노드.js는 2009년 말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넘블라킹 IO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 짚고 넘어가야 될게 옛날에는 그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코드를 DB라는 인스턴스에서 쿼리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그 함수에 이제 SQL을 파라미터로 보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와서 이 리절트에 할당이 되죠. 이게 원래 이제 요렇게 되는 겁니다. 파스칼 스타일로 하면 요렇게 되고요. 원래 의미는 여기. 여기에 나온 결과가 이쪽으로 갑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거를 보통 equal 하나로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코드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기다려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기다려요. 그게 이제 예전의 코딩 스타일이고요. 근데 Node.js에서 사용하는 코딩 스타일은 비동기적이에요. 비동기적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DB에서 이 쿼리 날리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괄호의 끝이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나온 거를 이렇게 인수로 전해주면 그 인수를 처리할 거를 이 파라미터 하나, 컴마, 그 다음에 파라미터 두 개로, 두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를 자체를 보내버려요. 이게 이제 콜백이라고, 다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드.js를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코딩 스타일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선배들은 아, 너 미쳤냐? 왜 코드를 어렵게 복잡하게 짜? 이거 어렵잖아! 막 이런 식으로 버럭 화를 내겠지만, 여튼 노드.js는 이런 스타일의 코드를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좀 복잡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뭐 어싱크나 프라미스 등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 읽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그 커먼JS라는 게 있고요. 커먼JS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는 더 이상 브라우저 안에만 종속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커먼JS 캠페인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모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모듈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뭐를 했냐면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함수가 있는데요. 함수에 그 sum 0부터 i 0, 그 다음에 argument는 argument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argument의 length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i가 여기까지 할때 이제 계속 더해주는 그런 함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 함수의 이름은 뭐죠? add가 된 거죠. 익명 함수. 요 함수하고 괄호 사이에 이름이 없죠. 요 사이에 이름이 없는데, 요 이름이 없는 이런 함수를 익명 함수라고 얘기해요. 익명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add라는 놈한테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add는 요 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어떻게 되냐면 mass.js라는 게 되는데요. 그 mass.js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require라는 그이 모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 모듈이라는 프로젝트에서 export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require라고 하는 그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mass.js에 부르는 게 mass.js를 부르는 게 require 그 다음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점하고 add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 mass점 함수에 add라는 놈을 여기 불러와가지고 여기 add에다 할당을 시키고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increment.js입니다. 그래서 익명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죠. 하나 더 지금 현재 있는 값에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거에서 increment라고 하는 익명 함수를 또 할당한 그런 변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또 외부로 노출될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program.js는 뭐냐면 increment.js를 라이브러리를 불러와가지고 거기에서 increment라는 놈을 요 inc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A가 1인데 INCA라고 호출을 해주면 2가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CommonJS에서 나온 모듈 프로젝트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더 이상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부르지 않아도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노드JS를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그다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가 됩니다. 노드JS로 만들어 놓은 데스크탑 프로그래밍 하나 볼게요. 네, 데스크탑 프로그램 그 마크다운 에디터 하루패드라고 있는데 하루패드 요 하루패드가 노드JS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오픈소스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깃허브라고 해주면 하루패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노드JS로 만들어진 하루패드 소스가 나오고요. 요 하루패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이. 그래서 요거를 딱 놔주면 다크님 말씀대로 웹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실행이 된 거죠. 그러면 노드JS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지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궁금한 거는 뭐 나중에 풀고요. 지금 이제 노드JS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노드.js 그 다음에 노드JS 설치인데요. 설치 여기에 이제 HTTP 그 다음에 node.js.org 사이트에 가세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도 있고요. 윈도우 그 다음에 리눅스 그 다음에 맥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 설치할 겁니다.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스 컴파일이 있고요. 소스 컴파일에서 뭐 진정한 그 소스를 컴파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너리 인스톨이 있습니다. 네, 바이너리 인스톨을 해봤자 그 바이너리 파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주는 겁니다. 혹시 버퍼링 있나요? 버퍼링? 중중중중중 지금 여기에 요런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방송장치 비디오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역시 SSD가 짱입니다. 노드JS 사이트로 갈게요. 요렇게 해서 요 노드JS 사이트를 이동하겠습니다. 다른 탭 닫기, 그 다음에 여기에 노드JS 사이트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운로드나 아니면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 맥, 소스 이렇게 있고요. 소스 컴파일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설치하겠습니다. 리눅스 바이너리 해가지고 있고요. 아까 64비트이기 때문에 링크 주소 복사해서 리눅스에 요걸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CentOS에서 wget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wget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잠깐만. 클립보드 공유. 젠장. 이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서 그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타이핑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wget 그다음에 위치 좀 잡고요. 이거 좀 내리고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wget http 그다음에
node.js.org, 그 다음에 dist, 그 다음에 v.12.0, 그 다음에 node-v, 그 다음에 0.12.0, 그 다음에 linux-x64, 그 다음에 tar, 그 다음에 gzip. w 게시가 없군요. 이런 yum install 그 다음에 wget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예, w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게 7점 땡 그냥 들어가 있던데 yes 해가지고 wget 설치하고요. 우분투는 apt-get이에요. 이건 지금 CentOS입니다. 지금 CentOS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cat etc에 issue 이렇게 해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CentOS 6.6입니다. 그래서 예, 위로 화살표 해가지고 wget 다시 하면 이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단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예, 노드JS가 이렇게 딱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ls라고 입력을 해주면 여기 노드 나오죠. 그래서 타르하고 GGB 있는데 타르 GGB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타르하고요 XVF GGB일 경우엔 Z, BGB일 경우엔 J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타르 XVFZ 그 다음에 노드 그 다음에 NO하고 탭키를 딱 눌러주면 자동 완성돼요. 예, 다시 한번 갈까요? 예, NO라고 입력을 하고 탑키를 쳐주면 나머지가 자동 완성됩니다. 탭키. 예, 그래서 압축을 풀었습니다. 압축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ls 해가지고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노드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 그 단축 URL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ln-s 심볼릭 링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드 요거를 그냥 노드라고 할게요. 그러면 ls 이렇게 해주면 노드라는 놈이 만들어졌죠. ll 해서 보면 ll 해서 보면 이 노드는 이 디렉토리를 가리킵니다 라고 나와요. 뭔가 좀 들을만 하신가요? 어쩌다 보니까 노드 강의가 아니라 노드에 대한 그런 방송이 아니라 그 리눅스 방송이 되어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제 노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cd에서 노드라고 입력을 해주면 예, pwd라고 해서 현재 디렉토리가 루트의 노드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ll 이렇게 해주면 여기 bin 폴더가 있고요. 이 bin 폴더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빈 폴더가 아니고요. 바이너리 폴더의 약자죠. cdbin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딱 보면 여기에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npm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명령하고 npm 명령만 알면 이 커맨드 두 개만 알면 커맨드 두 개만 알면 여러분들이 뭐든 이제 다할 수가 있습니다. CentOS의 FL 저장소에도 노드 제공해 주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뭐 설치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단풍님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방송을 하면 저도 가서 EPL에서 어떻게 노드를 가져오는지 저도 배울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예, 그래서 점 슬래시 노드 하고요. 노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console.log에 제일 먼저 찍는 게 뭐죠? 이 사람이 프로그래머다. 프로그래머다. 아니다. 일반인이다. 차이점은 이제 hello 그다음에 월드라고 하는 거를 찍느냐 안 찍느냐가 되겠죠. 그다음에 펑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a,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리턴해서 a 그다음에 플러스 b 해가지고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애드라는 펑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애드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괄호를 넣어주면 실행이 되는데 예. 나더 넘버가 나오죠. 1 이렇게 해주면 이건 뭐두 번째 게 예, 숫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90 이렇게 해주면 91이라고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수 있게 그 브라우저 바깥에서 프로그램을 짤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노드JS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컨트롤 C 두번 눌러야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npm이라고 있는데 이 npm이라는 커맨드를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패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패스를 pwd에서 루트 노드 b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cd라고 입력을 하고 그 물결 표시가 홈 디렉토리죠. 그래서 vi 하고요. 홈 디렉토리에 점 배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쉬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vi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jjjjjjj 해가지고 j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k로 올라갑니다. j로 내려가고 k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패스라는 데 와가지고 여기서 yy로 두번 눌러주면 이제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P를 눌러주면 그복 저장된 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U를 눌러주면 언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JK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L입니다. 그 왼쪽으로 가는 건 뭐게요? 예, H입니다. 똑똑하셔라. 제가 얘기하고 제가 답했으니까 제가 똑똑한 거죠. 예, 죄송합니다. 갈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D 누르고요. D 눌렀고, 그 다음에 문장의 끝은 달러예요. 달러. 그 다음에 달러 해주면 여기 싹 지워지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를 누르면 아래쪽에 인서트 모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ESC를 누르면 다시 편집 모드로 가고요. 그 다음에 A를 누르면 그 현재 있는 문자의 예. 그 앞에 예. 그 어펜드 맞습니다. 어펜드의 A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슬래시 루트에 노드에 BIN 요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ESC 눌렀죠. 그러니까 인서트 모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요. 저장을 하려면 콜론을 찍고 WQ라고 해주고 저장하면서 종료. Write Quit이 되죠. 엔터 치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나 CD 하면 이제 홈 디렉토리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노드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왜? 저거를 소스라고 하고요. 저 소스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소스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에 있는 물결 표시 홈 디렉토리에 있는 배쉬 언더바 프로파일 요거를 해줘야지 이제 노드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콘솔 점 로그 패스 done. 예, 패스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됐죠. 컨트롤 CC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를 할 거냐면 채팅 서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채팅을 노드JS로 채팅을 띄워볼게요. 굉장히 쉽게 띄울 수가 있어요. npm이라고 하는 놈은 뭐가 있냐면 npm이라고 하는 놈은 예, 그 노드 패키지 모듈을 해가지고요. 노드 패키지 모듈 여기에 그 노드 패키지 모듈 여기에 npm install npmjs.org 목이 타네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컬리 로컬리 이렇게 해주면 예, 로컬리라는 놈이 있고요. 이 로컬리라는 놈이 로컬리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분이 만든 거예요. 한국분이 만든 거고 예, 하루패드 만드신 분이 만든 거 이거예요. 이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이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설치하는 방법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설치하는 방법 npm install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로컬리라고 하면 안 뜨죠. 근데 로컬리라고 하면 안 뜨는데 npm install -g 하고 로컬리라고 해주면 요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로컬리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yeah, 이 로컬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컬리 이렇게 해주면 브로컬리 아니고 로컬리예요. 이렇게 해주면 서버가 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8080으로 서버가 뜨고 로컬호스트
8080으로 서버가 뜨고, 이 서버에 이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개인의 PC에서 리눅스를 서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개인의 PC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호스팅을, 하는 거죠. 이제 호스팅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외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앞으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채팅방에서 Node.js로 만들어진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서버는 디지털 오션에서 만듭니다. 디지털 오션, 디지털의 바다. 여기에다 서버를 하나 만들 겁니다. 뭔가 왔네요. 오케이하라고. 네, 뭐 어쩔 수 없죠. 어크날리지 온 해가지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 디지털 오션에 혹시 가입을 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세팅스 쪽에 가면 세팅스 쪽에 가면 리퍼럴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10달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어치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어치 사용하고 그 신용카드로 25달러를 결제를 하게 되면 저도 25달러를 받게 됩니다. 여튼 10달러를 드릴게요. 네. 10달러를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링크가 여기 있고요. 그 링크가 여기 있고요. 그 링크를 제 방송국에 여기다 놓겠습니다. 오케이 대부TV. 되게 구차해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오케이 대부TV가 있고요. 여기 샌드TV 있고 요 샌드TV에 제가 놓겠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리퍼 겟 $10 쿠폰 of 디지털 오션. 요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릴로드 해야지. 새로 고침 하면 이제 여기에 샌드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샌드팁 아래 살짝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돼 있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무료로 이렇게 10달러만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한 달에 여기에다 내는 돈이 한 달에 여기에다 내는 돈이 빌링해 보면 한 달에 내는 돈이 한 대략 한 5달러 요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드랍닛이 있고요. 드랍닛 지금 OKDevTV라는 사이트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가 여기서 돌고 있고요. 그거 말고 하나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드랍닛 해가지고요. 여기에 챗이라고 할게요. 챗. 예. 그다음에 5달러짜리입니다. 자바는 1기가 이상 필요한데요. 서버를 하려면 자바는 보통 2기가나 400기가를 쓰는데 Node.js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요걸로도 충분히 서버가 돌아갑니다. 리소스가 남아요. 예. 프로데브님 예민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방송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크롬에서는 아프리카가 안 되지만 스마트폰에선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오케이. 오키는 디지털 오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5달러짜리 챗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뉴욕, 뭐 암스테르담이 있는데 싱가포르라고 절대 빠르지 않고요. 저는 그냥 뉴욕으로 하겠습니다. 뉴욕 동부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좀더 가깝지만 근데 뉴욕이 참 낭만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분투 아니고요. 저는 그냥 CentOS로 할게요. CentOS의 6.5 버전.
네, CentOS의 6.5 버전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제어를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전도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 드랍니터면 이제 요게 이제 이메일로 옵니다. 이메일로 이제 서버가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1분이에요. 1분이면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미 메일 왔네요. 여기 서버에 하드가 없어요. SSD로 서버가 돼 있어요. 그래서 SSD이기 때문에 서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gmail.com에 들어가서 gmail.com에 들어가서 여기에 드랍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랍닛에 IP가 좀 많이 바뀌었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콘솔이 없으면 Qt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Qt 검색을 하시면 Qt라는 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Qt를 통해서 여기 Qt.exe 다운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형식의 파일은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파일을 여는 중에서 스님이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IP 적고, 그다음에 SSH, 그다음에 IP 적고 저장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오픈 딱 해주면 예. 키 받아오고요. SSH는 중간에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루트가 되고요. 루트. 예, 그 다음에 지메일에서 딱 보시면 여기 예. 먼저 로그인 하세요. 맘대로. 먼저 로그인 하세요. 예, 오른 버튼 누르면 페이스트가 됩니다. Pt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예, 현재 비밀번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 버튼 눌러주면 예, 그 페이스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패스는 예. 안 가르쳐 주지라고 새로운 패스를 예. 12개라는 거 소리 듣고 아셨다고요? 선수인데? 스파인데? 예, 그러면 여기가 됐고요. 노드라고 했을 때 예, 실행이 안 되죠? 그러면 노드를 아까 어떻게 했죠? 저희가 노드.js 사이트에서 요거를 다운받았죠? 그래서 링크도 주소 복사. 그 다음에 wget 안 되죠? 어떻게 했죠? yum install CentOS니까 yum이라는 명령이 얌얌이죠. 그 다음에 wget 이렇게 해주면 설치가 됩니다. 기다릴 때가 제일 긴장돼요. 예, 그 다음에 yes 눌러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글씨가 좀잘안 보이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글씨를 좀 바꿔볼까요? change setting, 그 다음에 appearance, 그 다음에 폰트, 쿠리어 뉴인데 요거를 궁서체로 할까요? 쿠리어 뉴인데 콘솔라스보다 쿠리어 뉴에 굵기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apply. 네. 좀 밝아졌나요? 예. 이거마다. 여튼, 뭐, 그냥 가겠습니다. 폰트는 알아서. 폰트 크기가 있다. change setting에서, Qt의 change setting에서, appearan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가 있고, 포인트를 18. 오케이. 됐다. 너무 커지는데. 좀 줄일게요. 예. 14. 예. 예, 됐죠? 예, 잘 보이죠? 예, 잘 보이죠? 예,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리면 여러분들은 올라간 효과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wget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오른 버튼 눌러주면 그 주소, 아까 복사한 주소가 이렇게 다운받아요. 장난 아니게 빠르죠? 아까 그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서버,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가능하고 초당 22메가, 초당 22메가,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투블러스님 반갑습니다. 반갑. 예,
ls 해주면 ll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ll 타르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입니다. 열흘님 예, 여기서 열 자는 뭐냐면 저한테 별풍선을 10개 이상 쏘셨다는 느낌. 그 다음에 별풍선 쏘신 분들 중에서 탑10이란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별풍선으로 10만 원 받았습니다. 예, 타르 XVF. 그 10만 원이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고요. 1년 일해서 10만 원 벌었어요. 예, 그 다음에 타르 XVFZ, 그 다음에 노드하고 NO하고 무슨 키 눌러야 된다 그랬죠? 무슨 키? 자동 완성 시키려고 하면 탭 키. 예. 탭 키. 테테테테테테 탭 키. 예. 신발 바지 티.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무슨 키요? 탭 키. 네, 그래서 있고 LL에서 딱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보여지죠? 파란색이 이제 압축이 풀린 폴더고요. 그 다음에 LN-S, 그 다음에 노드 탭 키, 그 다음에 여기서 노드 JS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LL 해주면 예, 소주빠님, 예, 노드 JS입니다. 착 보고 아시네요. 예. 그 다음에 예, 심볼릭 링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CD 하고요. 손병우님 계속 로그아웃 되시나요? 계속 로그아웃 되시면 녹화 방송 보세요. 예, 오늘은 편히 주무시고요. 예, 아니면 저희 PC를 바꾸세요. 예, 그러면 예, CD 좀 빨리 갈게요. CD 그 다음에 노드JS. CD 노드 JS 그다음에 CD BIN 그다음에 PWD 하면 현재 디렉토리가 나오죠.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VI 하고 홈 디렉토리에 물결은 홈이라고 그랬죠. 홈 디렉토리에 .bash 그다음에 프로파일 예. 그다음에 VI에서 이렇게 따고 왔는데 겁먹지 마시고요.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건뭐 JJJJJ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건뭐 KKKKK 그 다음에 패턴을 찾아가는 건 뭐냐 뭐 패턴을 찾아가는 건 얘기 안 했죠. 패턴을 찾아가는 건 뭐냐면 여기 패스까지 가야 되잖아요. 패턴을 찾아가려면 요 아래쪽에 슬래시를 누르면 슬래시를 누르는 순간 요 아래쪽에 커서가 가죠.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대문자로 패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쪽으로 딱 옮겨지죠. 예. 그 다음에 슬래시 엔터 슬래시 엔터 슬래시 엔터 예. 그러면 끝까지 다 왔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슬래시 엔터 해주면 예. 바닥을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합니다라고 나오죠. Search hit the bottom hit bottom 예. bottom 하면 영국식이고요. 미국식은 botto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왜 이렇게 신났죠? 예. 패스에서 2주를 복사를 합니다. YY Y로 두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P 눌러주면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콜론 이렇게 해주면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키가 L이에요. L.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건 뭐? H예요. 아까 JK 좌우에 있는 키보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달러에서 D 누르고요. D 누르고 줄액 맨 끝. 이건 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면 다 지워집니다. D 누르고 달러 눌러주면 그 커서 있는 위치부터 다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A 눌러가지고 어펜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붙여놓습니다. 복사한 거. 그다음에 ESC 누르면 인서트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가고요. 그다음에 네. 저장하고 빠져나오는 게 네. 콜론을 눌러주면 되고요. 세미콜론하고 콜론의 차이. 세미콜론은 그냥 네,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면 되고, 콜론은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 콜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WQ 해주면 됩니다. 예,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해주면 노드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데 여기에다 소스 하고요. 아까 소스 했죠? 이거를 줄여서 점이라고 해요. 점 하나 한칸 띄고 예, 물결 표시에 배시 그다음에 언더바 프로파일 예. 탭키를 적절히 치면 타이핑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해서 노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EXIT 안 되죠? 컨트롤 CC 해서 컨트롤 C 두 번으로 노드에 그 REPL 모드로 빠져나오고요. 이제 뭐를 할 거냐? 일단 채팅 오픈소스가 있고요. 채팅 오픈소스가 있고요. 채팅 오픈소스가 어딨냐면 소켓IO라는 데 채팅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채팅 오픈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켓IO가 있고요. 그리고 요 소켓IO가 여기 있습니다. 깃헙에 있습니다. 소켓IO의 깃헙에 있고요. 깃헙에 들어가면 여기에 오토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매 TTIC T만 나오면 괜히 테니스가 하고 싶어요. 테니스 예, 오토매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가면 다운로드 집이 있고 오른 버튼 눌러서 링크 주소를 복사합니다. 예, 링크 주소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wget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딱 눌러주면 다운로드를 딱 받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지? PWD. 아, 노드의 빈이구나. 죄송해요. LL 해주면 마스터 집이라고 왔고요. 얘를 MV에서 마스터 MA하고 탭키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물결 표시해주면 홈으로 갑니다. 그래서 CD 이렇게 해주면 홈으로 갔고요. LL 해주면 여기 마스터 집이 여기 왔죠. 그래서 얘 이름은 소켓IO로 이렇게 딱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언집으로 풀어줄게요. 언집, 그 다음에 마스터 해주면 언집이 없군요. 그러면 yum install, 그 다음에 집 이렇게 해주면 집 관련해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언집, 그 다음에 마스터, 이런 yum install 언집 따로 설치해줘야 되네. 에이 이런 언집 집요하게 네, 마스터 이렇게 해주면 압축이 풀렸죠. 그 다음에 CD 소켓IO 마스터에 가서요. 위에 보면 이그젠플 있죠. CD 이그젠플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CD 챗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오 이런 오 이런 햄식님 팬 47번째 팬클럽이 되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이제 500원 주신 건데요. 예. 5만 원 버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챗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챗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퍼블릭이 있고 index.js가 있습니다. index.js에서 하나 고칠 게 있는데요. index.js에서 뭘 고치냐면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볼게요. 노드하고요. 여기에서 패키지.json이 있는데 요 패키지.json을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보려고 하면 CAT 카탈로그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CAT 그다음에 패키지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필요한 게 익스프레스 3.4.8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익스프레스가 설치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설치하는 방법은 npm install 이렇게 해주면 관련된 게 노드 명령에 npm install 해가지고 쭉 설치가 됩니다. 예, 그러면 설치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예, ll 해주면 예, 이렇게 노드 모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노드 모듈이 생겼고 요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채팅 서버가 뜹니다. 노드 하고요. 그 다음에 index.js 이렇게 해주면 엔진아이오가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npm 그 다음에 install 하고요. 그 다음에 socket.io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socket.io가 설치가 되는데 다시 한번 설치를 할게요.
소켓.io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할게요. npm install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save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소켓.io 소켓.io를 이렇게 해주면 아까 패키지.json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cat 그 다음에 패키지.json 해주면 소켓.io가 여기 추가가 됐죠. 1.3까지 올라갔군요. 꽤 올라갔네. 마지막에 물어본 게 1.2 버전인데. 네, 그래서 index.js를 좀 고쳐줍니다. 어떻게 고쳐주냐? vi 그 다음에 index.js 여기에서 여기 io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소켓.io인데 이 소켓.io 소스를 저희가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두 디렉토리 위로 올라가면 점점은 위 디렉토리고 이게 아버지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요거 할아버지 그래서 요 디렉토리를 지우고요 XXX 눌러가지고 지우고 I를 눌러주면 인서트 모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소켓.io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그 다음에 index.js 이렇게 해주면 3000번 포트로 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임대한 서버가 여기에 요거죠. 여기에다가 3000번 이렇게 해주면 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는 캔우호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예, 채팅 소스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만 지금 들어왔고요.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돼요. 혹시 데스크탑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채팅창에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요 창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섹시 캐누라고 해서 섹시 캐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하이요. 그러면 이제 웹 이런 식으로 예. 누가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보이죠? 예. 한 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노드JS를 통해서 와 대박. 와 이거 5,000원이잖아. 5,000원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송을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불타는 금요일 지나서 다음에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미스 찰스 언제 왔어? 좋네. 아, 그러면 하나만 더 보여줄까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나만 더 보여줄까요? 예고편. 네이버가 요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깃허브.io 요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오른 버튼 눌러서 이동 이렇게 해주면 예, 네이버 오픈소스 해가지고요. 네이버에 오픈소스가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핀포인트 제니퍼 같은 거고요. 요비 그거는 이제 깃허브 따라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커스는 뭐 데이터 쪽이고 엔그라인더 테스트고 요거는 OKGP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빠이빠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예, 제로보드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풀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땡겼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기타라고 있고 이거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얘는 너무 좀 조용한데 여튼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